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입니다. 오늘 비온뒤 심층 토크, 여러분들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가 10여만여 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마도 특히 지난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준 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석혜균 선장님의 생명을 건진 분이죠.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방송 여기 이렇게 모시기 전까지도 응급환자 와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늘 이렇게 사시나?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냥 똑같죠. 뭐 똑같습니다. 예, 환자분들 많이 다쳐서 오시면 네. 수술할 때 있고 수술 끝나면 또 네. 진료하고. 예,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입원해서 외래도 보고. 네.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다니시면은 뭐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지 아니, 않으신가요? 일반 국민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예.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한참 이슈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 좀 많이 노출이 되니까 조금 네. 계셨는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근데 제가 뵙기로는 요즘도 하루 생활이 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의 실무적인 일까지도 직접 도맡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게 진료 부분도 크고요, 워낙.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제 행정적인 일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제가 의과대학에서 아무래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강의도 있고 또 이제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논문 써야 되니까 이제 논문도 좀 써야 되고 야, 논문도 써야 합니까? 논문 안 쓰면 요즘에 그렇겠네요. 제명이나 그런 승진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네. 아니, 선생님은 이미 뭐 국민적인 스타 의사신데,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조금 안락한 의사로서의 길을 갈 수도 있지 않나요? 밑에 좀 후학들을 뽑고, 뭐, 선생님은 좀 진료 시간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뵈니까 뭐 퇴근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뭐 응급 환자 있으면 불려 나와서 직접 수술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특히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외과 의사라고 하면 그리고 응급 상황을 많이 다루는 그런 섹터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을 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또 의사들뿐만이 아니고 사회 어느 면을 보든지 사회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제복 입은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뭐 특별하게 더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자, 옛날로 돌아가서요. 그 당시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오만인가요? 직접 가셨잖아요. 그리고 후송에 오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치료를 하셔가지고 극적으로 정말 회복을 해서 이제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시더라고요. 서성장님이 얘기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는 또 상도 받으셨죠. 해군에서.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예. 아, 공로상이죠. 공로상. 그러니까 우리 이 선생님도 해군 출신인가 봅니다. 아, 석선장님도 해군이고요. 저도 해군인데. 아, 그러시구나. 예. 아니, 그러면은 그때 보니까 두 분이 뭐 이렇게 우리 석선장님이 저 진해 쪽으로 이제 해군에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뭐 낚시도 같이 하자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가보셨나요? 낚시 같이 하러 가셨나요? 지금은 그 직장에서 이제 새 직장이시니까 셀을 다운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날좀 풀리고 선장님도 약간 좀 약간 여유가 생기시면은 봄에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날도 많이 추우니까요. 봄에 진해로 내려가실 건가요? 예, 그 진해 옛날엔 그 진해 작전사령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근데 그렇죠. 선장님께서 진해 근무하실 때 거기 물고기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알고 계신데요. 그래요? 야, 좋으시겠네요.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정말 사경을 헤매던 분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분을 꼭 살려야 한다라는 열망이 있었는데 선생님 부담이 무지 크셨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 자원하고 직접 그쪽으로 가실 때 어떤 마음의 무거움 그런 건 없으셨나요? 사실 워낙 갑자기 가게 돼서요. 물론 그 한국에 있을 때부터 서 선장님 그 랩을 보고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뭐 이미 DIC에 빠져 있는 상태고 상태가 상당히 안 좋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워낙 급박하게 가가지고 그때는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상당히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갈 때는 이렇게 컨피덴셜을 하기로 하고 비밀로 부처, 예 부처에서 하기로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워낙 정부 부처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각 부처마다 입장도 다르고 그래서 좀 알려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막상 도착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수술은 오만 의사분들이 하셨고 제가 가자마자 2차 수술을 같이 했는데 네. 술장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네크로타이징 파사이티스라고 이제 괴사성 근막염이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위아래쪽으로. 네. 그리고 몸에 이제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구멍마다 이제 고름이 뿜어져 나오고 예, 위아래로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온몸이 벽돌 색깔까지 변해가는 거죠. 이제 쫙. 예, 이렇게 뭐 썩는 네. 거잖아요. 쭉 이렇게. 예, 썩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그 근막층을 따라서 위아래로 급속도로 변져가니까. 정말 그 위험한 경우인데요. 예.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신데다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하나하나씩 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되면 저도 이제 가뜩이나 이게 한국에서 생활이 녹록치 않았는데 정말 한국에서 생활이 녹록치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전공을 계속 이걸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있었으니까요. 예. 그 외상, 외과.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일단 직장이나 그런 데 대해서 니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나 그런 데서도 이게 계속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시작하고 한 10년 동안은 정신없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터닝포인트가 이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선장님이 잘못되시면 제 소속기관으로 어떻게 모시고 가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저희 기관에도 아주대병원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제 학회나 그 뭐 외과학회라든가 그런 어르신들한테도 굉장히 큰 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정신이 없었죠. 그 당시는 말이죠. 예. 네. 그 돌이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 고비가 있었다면 뭔가요? 그 우리 선장님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고비였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요. 그 가자마자 일단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2차 수술을 같이 하는데 프랭크 쪽에 그러니까 옆구리 쪽에 이제 길게 절개선을 넣고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고름이 말입니까? 예. 아하. 진짜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걸 해서 좀 한순간 돌리는가 했어요. 한순간 돌리는가 했는데 그 다음날은 정말 랩 프로파일이 좀 좋아지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혈액검사? 예. 네. 혈액검사 수치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혈소판 수치가 계속 바닥에 이렇게 바닥으로 쳐 떨어지는데 그게 원래 그 DIC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DIC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뭐 번발성 응고장애 뭐 이런 예, 건데요. 뭐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이상증 뭐 이렇게 하기도 그랬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나쁜 일이 있을 때 그 악순환의 고리가 있을 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큰 이런 중증 외상 환자나 이런 분들은 네.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몸 안에 있는 혈액이 한쪽에서는 엉뚱하게 응고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탁신대로 응고가 되고 예, 막 이렇게 굳어지면서 예. 혈관을 막고 예,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이제 그 또 방어 기전으로 그걸 녹이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네. 한쪽에서는 그 녹이는 활동이 굉장히 강해지고 그 막 출혈성이 증가해서 막 그렇죠. 혈관이 터지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에서 이제 또 몸의 모든 그 응고 인자 같은 게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 스폰테니어스 블리딩이라고 하는 그 가만히 있어도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같은 데가 특히 뇌혈관 같은 데가 이게 터져버리거나 그러면 생명을 잊어버리는 이렇게 되는 워낙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을 포함해서 일단은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막아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워낙 몸에 총성이 많으시니까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거기서 이제 고름, 지금도 고름이 펑펑 나오는데 이제 피까지 뿜어져 나오게 되면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혈소판을 구하는데 혈소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의료시설 같은 것도 좋고 의사분들도 훌륭하십니다. 오만의 의사들이 다 영국식 교육을 받고요. 영국에서 연수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이 진료의 스탠다드가 월드 스탠다드에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보면 오만 병원이 이제 그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겉으로만 비춰지기에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이제 겉에 별로 한국에 있는 병원들처럼 무슨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쓴 것도 아니고 대리석 복도를 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낡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뭐 그렇지만 정말 겉 안에 이렇게 복도 같은 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 각 그 병실마다 그리고 중환자실 들어가는 입구마다 거기가 보안이 돼 있고 그쪽을 딱 열고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그쪽 안의 공간은 그 마치 영국의 병원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딱딱 놓은 것 같아요. 결코 시시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 오만이. 네. 네. 1차 수술도 그러면 전문가가 보시기에 비교적 만족스럽게 잘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한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어떤 그 영국 해군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네. 그 5대양 6대주에 영국 해군이 다 자기네 그 해군을 보내놓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영국하고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 해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먼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약간의 교전이 붙었을 때 교전을 이기고 나더라도 영국 그 자국 선박들도 피해를 웬만큼은 입게 되거든요. 그때 이 배를 수리하는 방법이 바다 한가운데 배를 세워놓고 완전히 페인트칠까지 다 하고 내외장 공사까지 의장 공사까지 다 마치는 완전한 수리가 아닙니다. 그때 수리를 하는 방식은 침몰하지만 않게 대충 격벽만 이렇게 채워넣고 대충 용접만 해가지고 때워서 배를 최소한으로 가라앉지 않고 최소한의 운항만 할 수 있게 해서 그 다음에 항구로 끌고 가서 항구에서 이제 완전한 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수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증외상 환자분들은 예를 들어 총상 여러 군데 많이 맞았으면 한 번에 모든 그 수술을 다 해서 환자를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피가 제일 많이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터져나간 내장이나 이런 데를 급하게 수습하는 정도로만 하고 1차 수술을 아주 잘 끝낸 겁니다. 아, 그게 오만에서는 잘 됐다. 예, 오만에서 잘 됐고. 근데 왜 한국으로? 예, 기자들도 좋고 의사분들도 좋은데 이제 네. 몇 가지 팩터들이 있었는데 그 일단 혈액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가 이슬람 국가인데다가 수혈 문화가 별로 발달해 있질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선장님하고 이제 맞는 블러드 타이핑을 구해가지고 그 플라스마 페라시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혈소판만 환자분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볼런티어들한테 추출을 하는데 우리 청해부대원들하고 거기 가게 계시던 그 뭐 기자분들 사모회원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 혈액을 구해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랬군요. 저희가 보통 제가 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중증 외상 환자분들한테는 하루에 16파인트 뭐 30파인트 이상씩을 그 파인트라고 하는 유니트가 있는데 네, 한 분치죠. 예, 네. 줄 수가 있거든요. 또 5만에서 하루에 기껏 구할 수 있는 게 한 4개 정도밖에 4파인트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것도 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각 부처나 아니면 언론사나 이런 데서 오만의 그 병원으로 너무 많이 전화가 가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걸 VIP 중후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해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만의 의료진들도 아무래도 그럼 한국으로 좀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퍼머넌트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환자분이 그때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거의 계속 계시다가는 결국 여러 가지 혈액 수급도 안 좋고 그리고 약제나 이런 것도 한국이 약간 그런 거에 좀 더 잘 쓸 수 있는 약제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모시고 오게 됐죠. 뭐 그 당시에 뭐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도 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진료를 하셔야 되는 분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메일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죠, 솔직히. 예, 그 뭐 그런 게 이제 VIP 중이죠.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하루에 200통이 넘게 왔다고. 야, 그러니까 200통씩이야. 예, 중환자실에. 제가 거기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네. 한쪽에서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외교통상부에 계시던 그 서기관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채널을 일어나 하기로 해서 그다음부터 협조가 그래도 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몇 차례 고비가 있었나요? 한국에서도. 예, 오시자마자 그래서 한번 큰 수술을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이제 혈액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아 이제 큰 수술 한번 이제 다시 다 열어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거는 한국에 와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모시고 오자마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곧장 진행을 했고요. 그 수술도 비교적 잘 됐어요. 잘 됐고 그 수술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 경과가 좀 좋아서 아직도 배는 완전히 다 봉합을 안 한 상태였는데 경과가 좋고 나니
좋아지고 나니까 한 4월 정도 지나서인가요? 그때 네. 설날 때. 글쎄 말입니다. 예, 설날 때 기도 사건을 제거를 했는데. 그 원래 그렇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분들은 네.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 사건을 제거했다가 인공호흡 장치 예. 뺐다는 얘기죠. 예. 인공호흡기를 끄고 환자분 자발 호흡으로만 처음에는 생명이 좀 유지되나 싶었는데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도 다시 재사관을 하고 다시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사실 폐 기능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인공호흡기를 제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20시간 정도인가요? 하여튼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시간도 안 가고 새벽 2시 반에 네. 다시 제가 기도사건을 했죠. 다시 또 넣었군요. 예, 다시 넣고 인공호흡기를 예, 다시 장착을 하고 환자분은 다시 그때부터 수면 상태로 들어가고. 그러게요. 그때 잠깐 또 언론에 소개가 됐죠. 이제 뭐 좋아지셨다고 그랬다가 네. 또 다시 나빠지고. 그래서 언론에 소개가 그런 게 안 됐어야 되는데 중간에 되니까 이거 진짜 잘못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선생님이 이제 외과 의사고 특히 뭐 중증 외상을 전공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뭐 어디 찔리거나 총알이 박히거나 뭐 이렇게 다쳤을 때 뭐 꿰매주고 출혈을 막아주고 뭐 장기 같은 걸 연결시켜주고 그러면 다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이 수술적인 술기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환자를 이렇게 잘 매니지한다 그러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DIC 같은 게 안 생기도록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렇죠. 보통 이게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이는 장면들 있죠. 이게 총을 맞았는데 수술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웃고 있고 수술 끝나고 자동차 네. 고치듯이 그렇게 되는 건 그건 정말 영화나 어디 만화책에서나 나온 얘기고요. 보통 이게 일반 정규수술 환자분들하고 좀 다른 점은 정규수술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 암 수술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수술방에서 결판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외과의사들 하는 얘기로. 그러니까 수술실에서 웬만큼 잘 끝나고 아니면 수술하면서 아 이분은 한 며칠쯤 퇴원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중증 외상 환자분들 같으면 경우에는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술도 1차 수술만으로 끝내지 않고 한 72시간 정도 간격을 두거든요. 그러면서 2차, 3차 수술 계속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분이 병원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때 이제 크게 수술 들어가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피만 막아놓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치료 과정의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집중 치료실이라고 그랬죠. 이제 ICU에서 굉장히 이제 아주 고난한, 아주 고단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수술방에서 이렇게 모든 게 결정되는 일반 정규수술처럼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지루하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나 그리고 의사나 아주 피를 말리는 싸움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아요. 석선장님 뿐 아니라 그 비슷한 환자들이 이 병원에 많이 오잖아요. 외상 환자들. 산업 현장이라든지 뭐 교통사고라든지요. 실제로, 석혜균 선장님보다도 훨씬 더 위중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신다면서요. 예,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선장님도 중환이셨지만, 선장님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입원해 계시고요. 네. 오히려 사실 총이나 칼을 맞는 거는 그 칼보다는 일단 총살이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6조 우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총알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돌아가잖아요. 입, 예, 입사구에 비해서 출사구 쪽에 가면 좀 더 많은 조직을 부셔놓으면서 나가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 총알이 뚫고 나간 자리라든가 아니면 칼에 튀긴다 그러면 칼 맞은 자리만 다치게 되거든요. 일단 손상 부위가. 근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90% 이상의 손상 환자는 둔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둔상은 뭐냐면 뭐 차에 받치나든가 아니면 뭐 공사 중에 일하시다가 높은 곳에서 추락을 하시거나 네, 깔리거나 아니면 기계에 이렇게 몸이 압착이 되거나 아이고. 이렇게 되면 네. 그 예를 들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다가 갈 때 60km가 넘게 하다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안전벨트에 걸리는 압력만 해도 그 2톤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네. 그럼 그게 2톤짜리 해머로 몸을 내리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가 한두 군데가 손상되는 게 아니고
뭐, 다발성으로. 예, 그 몸 안에 있는 주요 생명 유지 필수적인 장기들이 동시에 다 터져나간다고요, 그냥. 그렇게 되면 이게, 몸의 장기 중에서 사실 특히 이 내부 장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한 곳에라도 천공이 있던가 아니면 피가 계속 나거나 그러면은 사람은 생명을 절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장기에서 동시에 터져나오니까 그렇게 다치신 분들이 훨씬 더 힘들죠. 그리고 합병증이 일단은 거의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중환자실에 선생님 보시는 환자 잠깐 보니까 뭐 칼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내장이 튀어나와 있던 환자도 있으셨고 또 이렇게 프레스가 지나가서 이렇게 배 위로 골반으로 이렇게 깔고 지나가서 여기 동맥이 끊어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콩팥도 망가지고. 예, 그런 분들을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돌보는 진료 과목이 지금 선생님 맡고 계시는 이 외상 외과죠. 네. 선생님이 경험하실 때 외상 환자 가운데 그 물론 석혜균 선장님이 뭐 가장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환자를 딱 극적으로 살렸다 이런 분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특히 애들이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애들이, 예. 예를 들면 그 의학 논문이나 그런 걸 봐도 그냥 한 8층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8층이요? 예, 네. 8층 이상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 그것도 단단한 바닥에 추락하면 거의 다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저 환자들 중에서는 제가 기록을 13층까지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죠? 13층에서 떨어진 사람을 살렸다고요? 예. 어떤 경우인가요? 애들인 경우가 여러 대 있었어요. 그래서 13층에서 두 명 정도 돼요. 예. 아파트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보통 추락하고 그럴 때가 한참 이제 합동기라 그래가지고 액티비티가 많을 때거든요.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이제 유치원 다니면서 이제 호기심도 많고 그럴 때 그때 보통 테라스에서 떨어져요. 이제 놀다가 뭐 이렇게 어머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떨어지는데 베란다 테라스에 매달려 있단 말이죠. 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추락하면 밑에가 아주 소프트한 것도 아니고 거의 아스팔트 바닥에 추락해서 내부 장기도 많이 터졌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와 그리고 진짜요? 예, 학교 가다가 이제 버스에 깔린 또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버스에 깔린다고요? 바퀴에? 예. 어디를 말입니까? 내장을요? 예, 내부 여기 그 하복부 쪽하고 이렇게 다 지나가서 형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하여튼 정말 그거는 살았어요? 제가 사실은 예, 그 장애도 지금은 다 극복을 했고요. 인공항문도 없고. 그건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말도 못하게 그 환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 최선도 다했지만 지금은 예, 인공항문도 안 가지고 있고 그 여학생, 버스에 깔린 여학생 이제 대학 가거든요. 그녀들이 초등학교 날 때 다쳤는데 그러면 이미 그럼 잘 자라서 대학도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13층에서 떨어지거나 버스에 깔리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확률은 그러니까 확률과의 싸움인데 결국은 최선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선장님보다도 덜 다치셨던 분들도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선장님보다 더 많이 다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나셨지만 살리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반대로 선장님보다도 훨씬 더 젊고 건장한 청년이고 훨씬 더 덜 다쳤는데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밀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수술하면서 예. 네. 아니요 수술을 하면서 잘 끝나고 그래서 관리할 때 매니지할 때 예. 그 추후 치료를 할 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잠깐 지금 끊을 수 있나요 여기서 해서 지금 헬기가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헬기가 왔습니까? 헬기 예. 잠깐만 저 같이 보시죠. 맞습니까? 헬기 왔나요? 지금 헬기 왔나요? 네. 잠깐만 통보해 주세요. 조심하세요. 네,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걸 계신 분은 여기 한 분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저 처음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부터 운영했는데 한국에 다른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환자분은 지금 저기 상중 수준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상황도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치료받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방송은 잘 들렸다. 스프린팅 되고 그러면 운영하고 그런 것도 그것도 주고 좀 더 어차피 판매하셔야 돼요. 걱정하는 건 편히 계세요. 이렇게 화장대로 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계속 일단 너무 늦으시니까 선생님들도 아닙니다. 아 저희 현장 나가는 거 모르시죠? 아니 근데 그거를 그 언제까지 선생님이 그렇게 필드를 가시나요? 근데 저도 그런데 그걸 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네가 언제까지 가냐는데 별로 그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어, 그래요? 왜냐하면 헬기 타는 게 무섭진 않으세요? 지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데 바람이 밀리기도 하고 근데 제가 런던에서 타던 헬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드웨어는 좋다고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좋잖아요. 네.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무슨 시민사회가 성숙된 기관하고 물려있다면서요,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시빌라이제이션 히스토리가 짧으니까 우리가. 근데 선생님 제가 그러면 제가 안 가고 저보고 아래 사람들만 가라 그러면 위험하고 그런데 가겠어요? 저희 팀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야, 저희 그건 팀은 정말 그런... 옳으신 말씀이네요. 지금 뭐 방금도 뭐 헬리콥터 확인하고 지금 뛰어갔다 오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선생님은 거의 그 종료 모드가 없네요. 하루 일과라는 게 항상 대기 모드로만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막 직접 뛰어가서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또 해결을 해야 하고 말이죠. 근데 이 외상의학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이 좀 뭐 어려운 분들이나 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환자로 오시는 건 맞죠. 네. 중요한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조금 생색내기용으로 또는 뭐 전시행정으로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감도 좀 없잖아 있나 봐요.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중증 외상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이렇게 뭐 암이나 이런 질환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계층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뭐 저처럼 일단 블루 컬러 레이버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그런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타를 맞게 되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문화가 그 전화 문화라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소개도 해주고 부탁하고 이 여론 지도층이나 예를 들어 선생님만 해도 그렇죠? 선생님의 가족이나 내가 선생님 본인 다치셨다 그러면은 네. 전화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 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가득 차고 그래서 들어가기도 힘든 대학병원의 응급실 같은 데로 다 가셔서 또 치료도 비교적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전화 라인을 작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뭐,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예. 그 사실은 제가 치료하고 그러는 분들은 무슨 말기 암 환자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생존해서 나가시면 약간 장애가 남는 한이 있더라도 100% 사는 거죠, 그분들은. 예, 그리고 그분들은 90% 이상은 사회로 복귀를 하세요. 그렇죠. 그게 선생님 보람이에요, 또. 그분들이 사회로 복귀를 하면 그분들은 다시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이게 국가 성장 동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모든 병자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지만 외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40대 이전에 사망 원인 단연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산업 역군이라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은 정작 그 여론 지도층에는 그렇게 그 여론 지도층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거는 거의 못 누리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선생님 뵈면서 느낀 거 참 어려운 과정이신데도 제가 뵙기로는 정말 직접 헬기도 타시고 뭐 전국 어디 안 가시는 데도 없고 지금 뭐 선생님도 사실은 뭐 중견의사의 연배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당직도 하고 수술도 하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고 좀 선생님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선생님 그 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 누가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억지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사명감만으로. 우리 이 앞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후배들이나 뭐 의사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세요? 가끔 강연도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한 사명감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오히려 정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남들보다 특별히 더 어렵다거나 특별히 제가 사명감이 강한 뭐 강하게 필요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사실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에도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정진하시는 외과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다른 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런던에 있을 때 거기 외상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가서 모범을 보이고 분명한 팩트는 의사가 현장에서부터 나가서 환자 처치를 하고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환자분을 모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예후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황 판단은 더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럴게요. 의사분들에게는 모범을 보여야 다른 뭐 응급구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간호사분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공의들 예, 하다못해 예, 자기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연배 의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무섭고 어렵고 험한 일을 갖다가 윗사람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지 않으면 그건 저는 사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 전체적인 이게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라는 별로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진정하게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그런 문화가 참 이게 직접 그렇게 솔선을 한다는 얘기네요. 아랫사람들에게 또 영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 사실은 주한미군 네, 와 있는 주한미군이 지금 많이 파견돼서 여기 와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몇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미군 의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2003년부터 같이 일을 했었어요.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걸 받았어요. 백악관. 백악관에서 받은 이게 진짜 화이트하우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 밑에서. 그래서 이게. 화이트하우스 메디컬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이거? 배치인데요. 네, 그래서. 백악관에서 준 거예요, 선생님? 예. 이게 잡아도 되죠, 제가 이렇게? 예. 이거 뭐예요? 진짜? 2003년부터 이제 그런 일을 쭉 해왔었어요. 주한미군 주둔 해 있는데, 이제 불시에 다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제 암이나 그런 만성병에 걸렸을 때는 본부로 가실 수가 있는데 중증 외상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 현지에서 웬만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쭉 일을 해왔는데 그 중에 지금 용산 그 미군 기자는 원투원 병원 아세요? 그럼요. 원투원 병원이 이름 변한 거 아세요? 뭐로 바뀌었나요? 브라이언 얼굿 메모리얼 호스피털로 바뀐 거 아세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원투원 병원에 그때 제가 처음에 일을 같이 하고 그럴 때 저하고 오래 같이 지냈던 거기 병원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이 주한미군 주둔군의 의무 사령관이세요. 대령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근무가 끝나고
이라크로 가셨어요. 아, 네. 그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인데, 분명한 건 그분이 이제 항상 최전선에서 직접 환자 보시고 환자를 뒤로 호송하는 작전에서 맨 선두에 서 계셨다고요. 군의관이셨나봐요. 예. 어. 그분이 이제 대령이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고급 장교잖아요, 그렇죠? 대령이면 엄청나게 높은 장교죠. 예, 고급 네. 장교에다가 군의관에다가 근데 최전선에서 그렇게 환자 이베케이션이라고 빼내는 작전에 참여하시고 직접 그러다가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때 호송하던 헬기가 예, 지대공 미사일을 맞아서 추락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웬일이야. 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 그,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는 소개가 됐나요, 그게? 아마 그게 그때 예 헬기가 추락한 거는 소개가 됐는데 그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다고는 안 했죠. 야. 하여튼 그분이 이라크에서 그렇게 고급 장교로서도 대단합니다. 대령 군의관인데 그렇죠. 직접 헬기를 타고 이라크에 가서 예, 그분은 예. 군인으로서도 대령이라는 굉장히 높은 계급에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같은 대령이라도 이제 군의관이라 그러면은 일선 전투요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최전선에서도 항상 환자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어, 그분 성함을 예, 따서 예, 브라이언 얼굿 호스피탈에서 예. 어, 원투원 호스피탈 예. 이름을 바꿨네요. 예. 그분 이름이 브라이언 얼굿이에요. 얼굿. 예. 네. 그 라스트 네임이 모두 네. 좋다. 뭐 얼굿이에요. 아, 얼굿. ALL GOOD. 예. 정말 이름이 그래요? 라스트 예. 네임이? 예. 아, 특이한 성이네요. 그분 맨 예, 장례식 때 그래서 갔었죠. 아, 대단한 가서. 분이네요. 예. 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 네. 그리고 그런 게 어떤 나라에 이렇게 컬처를 이루는 나라가 그 선진국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우리나라는 정말 뭐 조그만 간투 쓰고 올라가면 그냥 현장을 안 가려고 그러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아랫사람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교과서 쓰는 라이터들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밤에 응급실 하시러 나오시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현장에서 물러나면은 이런 걸 갖다가 내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아랫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제가 이제 미국하고 연구해서 배울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럼 선생님들 그렇게 앞으로 인생을 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중견이신데 이미.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건 약간 팩트인데요. 그렇죠. 야간 비행하고 그런 것도 위험하거든요. 근데 위험한 상황에서 제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그러면서 제가 아랫사람들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러면 저희 팀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네. 저희 팀원들 지금 모인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되게 되게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가 이렇게 시키고 강요해서 외상외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 팀 뭐 몇 분 되지도 않지만 다 자부심과 긍지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프론티어를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 계시는데 저부터도 그냥 그 하던 패턴대로 구태를 따라간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의사분이 그랬어요. 저하고 오만에 갔던 정경원 선생님이 네. 교수님께서 그러시면 저부터도 교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죠. 정말 그 친구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눈치 보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더 잘해야 아랫사람들을 예, 그럴 텐데 네. 하면서 저는 모자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게 하고 미안한 만큼 더 이렇게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뭐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선생님이 어떤 꿈이나 플랜이 있다면 잠깐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 이북종의 어떤 뭐 미래, 꿈, 비전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겁이 좀 많이 나거든요. 네. 제가 너무 이렇게 제가 사실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저도 외과의사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하는 듯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그런데 제가 짧게 해군 생활을 할 때 해군에서 그 정훈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희 네. 충무공 이순신 제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항상 이렇게 죽을 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죠. 네. 나중에는 성공으로 추앙받고 뭐 충무공 시호도 받고 그랬지만 사실 그 충무공 시호를 갖다가 다른 분들보다도 원균이나 그런 장군들보다도 훨씬 늦게 받았다고. 그렇죠. 근데 그분도 이제 자기 운명 같은 게 좀 안 좋을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욕되지 않게 자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리를 평생 찾아다니셨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요즘엔. 그래서. 그 말씀은 조금 좀 무거운 말씀인데요.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욕되지 않게 잘 마무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임팩트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팩트를 약간이라도 사회에 준 게 있다면 그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냥 다시 평범한 외과의사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는데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일단은 크게 뭐 잘못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마감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뭐 시종일관 겸손하시니까.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충정은 뭐 제가 인터뷰 내내 느끼는 거고 아무쪼록 지금 선생님 마음 끝까지 잘 견지하시고 뭐 우리 과자 후배들뿐만 아니라 또는 뭐 국민들에게도 정말 앞으로도 계속 좀 희망을 주고 따르고 싶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의사로 계속 좀 이렇게 자리매김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